자, 오케이. 오늘도 돌아온 킹피스인데 얘는 왜 시작부터 죽어가고 있냐? 뭐야, 쟤왜 시작부터 죽어가고 있어? 오늘의 킹피스 컨텐츠, 킹피스 밸런스 게임입니다. 킹피스 밸런스 게임.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며 어떤 팀이 이길지 이 영상의 댓글로 예측하는 게임이다.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각성, 이에 있진 않지만은 그 대부분의 열매를 각성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각성을 4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 각성, 독도 각성, 마그 각성, 그 다음에 빛빛 각성, 이렇게 4가지 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무슨 커먼 언커먼급의 트랙이 열매를 가지고 저랑 1대5로 싸우셔서 과연 각성 열매 1명이 셀 것인가 아니면은 트랙이 열매 5명이 셀 것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아까 원컴 났는데. 네, 이게 저 원컴을 하겠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이 친구들 인원수가 많은 만큼 스탯발로 찍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만렙 스탯을 사용하지만 이 친구들은 열매랑 체력에다가 스탯을 천밖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조정했으니까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열매를 뽑을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씩 운명을 점쳐보도록 하자. 과연 잠깐만. 첫 번째 마그 뭐지? 이거 쓰레기 열매가 아닌데? 잠깐만. 아, 이렇게 좋은 게 뜨든 안 좋은 게 뜨든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마그 드시고요. 뭐 안 떨어져 손에서. 제발 쓰레기 열매 제발 안 좋은 거. 아, 그림자 하나 드셔. 아, 뭐 이것도 안 떨어져. 이것은 어? 뭐야, 너 이미 도톰이야? 아, 그러네? 너 이미 도톰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요 친구가 먹는 거로. 아이고, 맙소사. 자, 이거나 빨아먹어. 이거나 드셔.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꾸대기 열매와 1가지의 마그가 선정이 됐고요. 칼 사용 금지고 점퍼 사용 금지입니다. 가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한 대만 맞아. 야, 잠깐만. 야, 안 아픈데? 잠깐만, 나 뭐 맞았냐?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안 되겠다. 필살 징. 유성 소환술 티모티. 오우야, 일단 3명 갈려, 4명 갈려 나갔어요. 나머지 하나 어딨어? 어이, 마그자식 일로와. 그렇지. 아, 여러분들 지금 알았는데 이게 사람을 잡으면 피가 차가지고 이게 사실상 무한일인데? 열매 스탯 2000에다가 체력 스탯 2000까지 찍자. 라운드 2. 점프를 뛰지 말라 그랬지만 이 기술을 쓰지 말라고는 안 했다. 도망가. 내가 유리한 대로 도망가서 이것은 수류탄이요. 유성 하나 날려버리고 바로 야, 아픈 거 봐. 대폭발 뭐야. 하지만 여기서 비를 내려버린다면 화면 컷. 오케이, 한 번 더.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 스탯 좀 올랐다고 바로 이렇게 세지는 거 봐. 열매 문제가 아니라 스탯 문제 같은데. 탈모픽. 와, 대폭발. 자, 여러분들 중력 각성은 쓰레기로 밝혀졌습니다. 분각 안 써, 딴 걸로 바꿔. 다음 날먹의 대리명사 독독각성. 자, 다시 한번 즐거운 열매 뽑기 타임 있겠어요. 와, 정말 신나는걸. 열매를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씩 줄서. 제발 안 좋은 거. 야, 커먼 열매. 레오파드. 옆집 불피에서는 그렇게 좋다는 레오파드. 여기서 쓰레기지만 도망가지 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 하세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구대기밖에 안 된다고 이거. 너도 레오파드. 아, 2연속 레오파드 열매 이거 드시고요. 네, 다음 분. 오늘 레오파드 풍년이네. 자, 다음 열매. 얘들아, 스핀 뜨면 도망쳐. 잠깐만, 누가 복선 깔아가지고 스핀 나왔잖아. 스핀 당첨 축하드리고요. 네, 요거로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올컴은 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핀은 열매가 공격기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1대3이야 자, 니들이 와라. 징. 뭐야, 이거 레이저빔 뭐야? 바로 변신한 다음에 이거나 드셔. 데미지 뭐야? 오케이, 한 명 컷. 장비를 정지합니다. 내 눈. 야, 쟤 왜 안 맞냐? 잠깐만. 피부에 안 켜놨잖아, 쟤. 일로 와. 도망가지 마. 들어와. 히드라 컷. 아니야, 칼 사용 금지인데 데미지 1씩 들어가는 거 봐. 니들은 왜 안 싸웠어요? 스킬이 없다고. 이게 스핀 열매가 공중 나는 스킬 하나밖에 없어. 저거밖에 없어. 네, 공격기가 없어가지고 싸우면 안 돼. 다음 열매를 건너뛰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흔들 각성도 있네. 그럼 각성 5개구나. 중력, 독도, 흔들, 마그, 빅빛이니까
각성 5개네. 오케이, 흔들러 가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구대기 열매가 뜰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한 명씩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빛이 왜 떠? 저기요, 빛이 왜 떠요? 어허, 새치기 하지 마세요. 나와있어. 여기 빛이 뜨네. 오케이, 빛 드시고요. 아니야, 빛 떴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거 안 뜰 거야. 야, 방금 이 글이 보였던 것 같다. 이거나 드셔. 아하하하하. 라스트 하나 더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린이야? 기린 열매. 기린 써봐. 변신이다! 기린 뭐야 이거. 근데 사실상 빛각이 다 해야 돼. 여기 뭐 늑대, 기린 그냥 거의 뭐 노답 동물원이야. 네, 빛각이 알아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먼저 한번 흔들고. 멈춰! 빛가가 어디가? 빛가가! 그렇지, 빛가 커 먼저. 아, 빛각 타겟팅 맛있고요. 늑대야, 늑대야 어디 가니? 야, 근데 잠깐만. 야, 너도 참가하잖아. 공격 스킬 없다고 환전자인 척 하지 마. 오케이, 빙빙까지 사망. 늑대야, 때려봐, 때려봐. 늑대야. 늑대야. 참고로 여기 룰점프 금지라가지고, 파도 못 피하거든요? 도망가! 오, 텔포 기술로 피했어. 하지만 요건 어림도 없지. 쓰레기 열매 4개 대 마그각성. 덤벼라 나약한 녀석들. 스타트. 아니, 몸집이 커지면 많이 맞지 않을까, 친구야? 몸집이 크면 많이 맞거든. 이거나 먹어라. 맛있다. 일단 부처 컷. 야, 나머지 어딨어? 나머지 일로 와봐.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뚝배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왜 밸런스가 안 맞는지 알았어. 니들이 팀인데 담합을 안 해가지고 내가 한 명 잡자마자 자꾸 피해보고 그래. 저기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게 있다고? 뭐야 저거, 잠깐만. 야, 베리어야. 아니, 어쩐지 베리어가 안 보이더라. 무한의기를 쌓아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갔어. 어쩐지 베리어가 안 보이더라고. 세 명밖에 없거니 했는데. 내려오세요 베리어씨,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진정한 레전더리 오브 레전더리 각성, 빛각으로 간다. 너희는 팀워크가 없어. 빨랑 포기하라고. 시작. 이거나 먹어라. 일단 탈모빈 먼저 쏘고 시작. 해피. 오, 야, 잠깐, 뒤에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 도망가. 오! 빔 먹으시고요. 이거 한 번 더 먹으시고요. 텔포. 탈모 빔! 여기 잠깐만요. 아니, 딜량 왜 이래? 방금 뭐였어? 3명한테 맞으니까 딜량이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렇게 쓰레기 열매랑 각성 열매 대회를 해봤는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완전 쓰레기 열매. 뭐 빙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무조건 인원수 많은 쪽이 이긴다. 그냥 인원수가 짱이다. 오케이, 여러분들. 다 죽으세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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